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채널에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컬러 조합 추천편인데요. 매년 몇 시즌 그래도 다르게 기획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민하다가 이번엔 트렌드 반영도 하지만 특정 컬러가 주는 무드도 좀 설명드리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옷들의 실루엣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풍기는 무드가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컬러가 주는 무드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의 컬러 조합들은 모든 컬러 조합들도 아니며 정답인 컬러 조합들도 아니며 2, 3 SS 시즌 해외쇼 그리고 출시된 국내 브랜드 제품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시도하실 법한 컬러 조합을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2, 3 SS 스토커즈 컬러 조합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화이트 컬러. 깨끗함을 주는 컬러죠. 자연에서도 눈, 구름 이런 깨끗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는 매칭되는 컬러를 하이라이팅, 강조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뭔가 가볍고 산뜻하고 밝고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요. 만약에 퓨어 화이트, 쨍한 백색 컬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크림 계열 컬러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는 화이트가 주는 세련된 느낌이 좋은데요. 블랙이 주는 세련됨과는 좀 다르게 좀 영해 보이는, 젊어 보이는 세련됨이랄까요? 특히나 SS 시즌 햇빛을 잘 받으면서 세련된 뽐내기엔 화이트 컬러가 짱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화이트와 크림 계열을 마구 섞어줘도 되는데요. 옛날에는 살짝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이징 완료. 하지만 내가 막 계란 껍질 같은 느낌이야 하신다면 브라운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끊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앞서 설명드렸듯 캐주얼한 무드의 옷을 활용하시면 오, 캐주얼한 느낌도 납니다. 전체적으로 계란 룩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신다면 화이트 크림과 좋은 배합은 베이지. 클래식한 톤이라서 잘 활용해주시면 분해 나지만 캐주얼하게도 풀어도 얼마나 예쁘게요. 그런데 이때 옷에 막 검정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요. 내 신발에 검정 밑창이 있어요. 요거는 작은 부분일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화이트 크림과 추천드리는 컬러는 블랙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담백 깔끔하게 활용하셔도 좋고 조금 캐주얼하고 힙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캐주얼 룩이 강세인 올 시즌 요렇게 저 아미리 룩에서 반팔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블랙 티셔츠를 이렇게 레이어링해가지고 긴팔을 걷어올렸는데 저 룩 꼭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쁘다. 자, 이제 좀 컬러들을 활용해 볼 건데요. 흰색 크림 계열류는 앵간한 컬러 상의 다 입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연한 파스텔 톤이 얹어지는 것과 쨍한 컬러가 얹어지는 게 좀 느낌이 달라요. 블루 컬러를 예시로 들었을 때 하늘색이 얹어지면 뭔가 샤방, 맑음, 밝아요 이런 느낌이라면 쨍한 컬러가 들어갔을 때는 딱 그 쨍한 포인트 컬러가 강조되는 거죠. Y2K 레트로가 트렌드인 만큼 저는 이번 시즌에는 좀 쨍한 컬러감을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컬러감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그린도 되고 레드도 진짜 예쁜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하지만 키미야 나는 쨍한 컬러 힘들어 하신다면 파스텔 톤 꾸준히 입으셔도 됩니다. 좀 러블리하면서 부드러운 남친 룩을 위해서는 핑크와 라벤더 컬러 추천드리고요. 좀 깔끔한 느낌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하늘색 혹은 연두색 이런 거 추천드려요. 이때 만약에 날씨가 아직 추워서 아우터까지 걸쳐야 된다 하신다면 톤온톤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 조합은 네이비예요. 컬렉션에서 네이비, 크림, 화이트 요 조합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예쁘더라고. 클래식한 조합이기도 해요. 요 조합에서는 블랙 악세사리들을 활용하시는 것보단 브라운 악세사리, 브라운 슈즈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의, 하의 어디로 네이비가 가고 화이트가 가도 요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네이비 블루톤이 조금 화사하고 밝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잘 묻어. 마지막은 계란 룩에다가 악세사리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요것도 좀 매력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SS 시즌 컬러감 있는 벨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2, 3 SS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컬러 조합 중 하나는 바로 핑크입니다. 남자는 핑크다라고 외쳤지만 막상 코디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었어요. 핑크라는 컬러 자체가 살짝 페미닌하다거나 쉽지 않은 컬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구매하시더라고요. 파스텔 톤의 핑크는 조금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그런데 파스텔 톤 핑크가 살짝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좀 죽은 톤의 핑크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쨍한 핑크는 러블리하다기보다는 뭔가 강렬하고 스포티하고 액티비티한 느낌 나니까 이것도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사실 핑크는 말이죠. 블루, 레드, 화이트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컬러인데요. 이때 블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쿨한 톤의 핑크, 레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웜톤의 핑크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쿨톤 핑크는 뭔가 연보랏빛이 오묘하게 들고 웜톤 핑크는 뭔가 사몬, 연어 느낌. 여러분들께서 자주 접하시는 컬러의 핑크는 대부분이 좀 웜톤의 핑크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웜톤 계열과 입으면 좋은 색 조합은 베이지 브라운 계열 혹은 연청입니다. 핑크 상의를 입으셔도 되고 핑크 하의를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악세사리를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요거 컬러 어떡하지? 조그만 악세사리 컬러감은 좀 안 맞아도 돼요. 그런데 핑크 컬러 옷을 악세사리처럼 활용하시는 방법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베이지 톤으로 입으신 다음에 저 사진 에르메스 따라하기? 이렇게 핑크 가디건을 그냥 둘러
액세서리인 거지. 그리고 핑크와 연청이 매칭되었을 때는 좀 시원해 보이면서 귀여운 꾸러기스러운 남친룩을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는 쿨톤 핑크를 매칭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베이스 컬러예요. 네이비와 그레이입니다. 핑크와 네이비는 살짝 프레피한 느낌. 핑크와 그레이로 갈 경우는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의 남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컬러 조합을 조금 더 힙하고 좀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되는 겁니다. Stalkers. 다음은 SS 시즌 블랙 컬러보다 추천드리는 컬러 그레이예요. 블랙은 자칫 따뜻한 날씨에 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원해 보이면서 격식 차리면서 포멀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도시적인 남자 느낌인 그레이. 밝은 그레이는 좀 더 경쾌한 느낌으로 시크하게 풀어주고요. 어두워질수록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주지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레이 컬러로 가면 돼. 그레이 컬러 조합은 제가 워낙에나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추천드렸기 때문에 그 전 영상도 아직도 활용하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봤던 예쁜 컬렉션에서 좀 뽑아본 컬러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쇼에서 그레이와 파스텔 옥색 그걸 많이 썼는데 그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옥색 아이템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약간 연두색, 그린 좀 더 쨍해져도 돼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베리페리 연보라색은 그냥 아주 찰떡이지. 마지막으로 하늘색, 블루 계열과 매칭을 해줘도 뭔가 살짝 레트로함도 느껴지고 괜찮은 컬러 조합이라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레몬이에요. 레몬 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에르메스에서 이 차콜과 레몬 조합 너무 예쁘잖아. 에르메스면 어쩌라 해야지. 뭐 그레이 팬츠에 단품 레몬 셔츠도 좋지만 이렇게 레몬색으로 약간 톤온톤한 느낌도 너무 예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으로 짚어드리고 싶었던 메인 컬러는 블루예요. 다가올 따뜻한 날씨, 컬러적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해줄 컬러. 확실히 이번 SS 시즌에는 좀 더 볼드하고 쨍한 컬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블루 컬러는 시원하면서 청량미 넘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feeling blue라는 표현이 있듯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좀 우울해진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다양한 블루 컬러들 중 제 눈에 띄었던 컬러는 빈티지 블루 혹은 프렌치 블루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먹먹한 블루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칭되는 컬러 조합 또한 캐주얼이 강세여서 그런지 그런 매칭이 조금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어보는 블루와 살짝 빈티지한 데님 혹은 아메카지 스타일의 올리브 팬츠 활용한 룩. 그리고 요즘 막 땡기는 그 프렌치 워크 자켓 컬러의 프렌치 블루. 요거는 베이지랑 매칭을 해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조금 톤 다운된 베이지도 예쁘고요. 좀 더 쨍한 베이지랑 매칭해줘서 꾸러기 룩도 연출 가능하시니까 꼭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루 컬러를 꼭 캐주얼하게 입으시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세 가지 조합은 뭐 차콜을 활용해줘서 조금 더 시크하고 먹먹하게 표현해주시는 거, 아니면 이왕 내가 블루 아이템 산 거 포인트를 줄 화이트나 크림진, 아니면 톤온톤 느낌으로다가 연청 데님 어떨까요? Stalkers. 다음으로 짚어볼 컬러는 정렬의 레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입는 컬러는 아니라서 컬러 조합 편에서 자주 짚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네이징 완료됐어요. 개인적으로 레트로 트렌드여서 그런지 레드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또 나는 비더레드 티셔츠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 올드해. 특히나 이렇게 데님과 매칭을 했을 때 그 레트로 무드를 팍 풍길 수 있어요. 요걸 희망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적당한 선에서 레드를 코디하자면 좀 더 프레피한 느낌으로 베이지 컬러감의 치노 팬츠 활용할 것 같고요. 아니면 아메카지 워크웨어 느낌의 올리브 컬러감의 팬츠랑 매칭하시면 그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워요? 그렇다면 차콜로 가시면 됩니다. Stalkers. 이번 SS 패션 트렌드는 컬러감이 굉장히 다채로웠던 만큼 제가 짚어드렸던 컬러 외에도 다양한 컬러감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점점 본인의 패션에 컬러적인 취향을 드러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옷이 여러 겹 막 튕기지 않기 때문에 단품으로 원포인트 컬러 룩 많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보이잖아. 좋잖아. 이때 상의로 컬러감을 가져가 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 컬러 톤이 내 얼굴에 맞는지 모르겠다 그럴 땐 바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의 하의 둘 다 어려워? 그러면 신발 벨트. Stalkers.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컬러는 블랙입니다. 빠질 수 없는 컬러죠. 어떤 컬러를 얹어도 되고 옷장에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블랙. 그치만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자칫 잘못해서 블랙을 많이 얹게 되면 더워 보이고 실제로도 더워요. 그래서 SS 시즌 블랙을 조금 더 시원해 보이게끔 코디하는 컬러 조합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 상의를 입는다 하신다면 연청 데님 국룰이에요. 시원해 보여. 혹은 디스트로이드 데님 막 살이 보여서 시원해. 일단 시각적으로 시원해지면 블랙도 어느 정도 시원하게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저는 블랙 아이템을 하나 고집하신다 하신다면 상의든 하의든 어딘가는 조금 시원한 포인트 밝은 컬러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왕 블랙을 입어주실 거 어딘가 한 구석에는 좀 시원하고 밝은 컬러 넣어봅시다. 블랙이기 때문에 아무 컬러 가져오셔도 돼요. 새로 구매하지 마. 원래 있던 컬러 꺼집어내요. 노랑일 수도 있고 핑크일 수도 있고 혹은 전체적인 이렇게 몸을 비율표로 봤을 때 블랙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상 SS시즌 활용하시면 좋을 법한 컬러 조합을 찍어봤는데요.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확실히 캐주얼하고 살짝 힙한 무드가 강세인 만큼 좀 더 쨍한 컬러감들이 눈에 띄었다, 내 눈에 예뻐 보였다 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었던 예전 컬러 조합 영상도 계속해서 활용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쨍한 거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전 거 활용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컬러 조합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올 시즌은 좀 젊어 보일 수 있네. 좋아! 서른이야.